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액 가치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와 이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오늘 모멘텀 일정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문제TV가 오늘 7종목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리수천 종목단 두 종목단도 수익 청산을 했는데 내가 이런 시장에서 갈피를 잃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허문제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7월 말에는 어떤 게 있죠? 이 K-텍소노미 초안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 다음 주 1주차 안에는 이 K-텍소노미 초안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9월 중에 최종안이 나오면서 완전히 좀 이렇게 판가름이 나아질 거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의미가 있을 만한 일정이 하나 좀 잡혀 있는데, 8월 1일 날 체코 상원 의장이 방문을 합니다. 그 말은 정확히 또 어떤 뜻이냐. 이제 해외 원전 세일즈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아주고 있고, 현재 글로벌 5대 수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 것중 하나가, 뭐, 이제 옴니시티. 그리고, 해외 원전 수주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가 수도 이전을 하니까 그 수주도 좀 받아내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주주 분들께 이런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해외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와 당연히 엮여 있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건 팩트가 많아요. 일정도 7월, 8월, 9월 다 있고요. 수주가 되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움직여주지 않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손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러진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기업군들의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뭐 요런 기업군들 위주로 수급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테마성으로 움직여준 종목군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사실 시장 대비 약세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일정 모멘텀에 맞춰서도 좀 그렇게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 들어서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도대체 시장은 반등 나와주는데 왜 도대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진 않을까? 근데 이런 장세에서 원래 가는 놈만 또 가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박스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좀 중요 메인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루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짜증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시 순환매가 돌아가면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연연치 마시고 저희 허문제TV 또 이벤트도 잘 잡아보셔가지고 7월 이벤트 마감 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7월 이벤트 계좌 잘 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VIP에서만 7종목 수익 청산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44-18733이고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 친구 추가 후에 문의 주시면 또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또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문의 주세요. 제가 영상에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응원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안 가준다라고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떠나가실 것 같아요. 떠나가실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확률은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제가 의미 있는 가격까지 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저가 부담의 수준도만 살짝 담아두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차라리 되려 좀 높은 가격에서 더 많이 산다라는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그러시면, 현금 효율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 가능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